처음. 아, 그렇습니다. 아, 영광극입니다. 빅드방드는 지드라고 내가 이렇게 이빨로 들었어. 아, 이걸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이게 한국에서 한국 사람만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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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런 히트곡을 남겼지 않습니까? 야,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다나카도 꼭 그 히트곡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살죠? 아, 하이. 야, 한국에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한국 그 지금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 홍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거기 너무 좋아하겠다. 이 스타가 무슨 살고 있어. 맞아. 이제 그 만난 사람들이가 왜 아직도 게스트하우스에 사느냐 말을 하는데 네. 우리 사장님이 있는데 홍나무 형님이라고. 어, 홍남 씨 알아요. 아, 홍나무 형님이 이렇게 게스트 나갈 때 잘 열심히 이렇게 잘 하려면은 게스트하우스 살아야 된다 했어. 게스트 많이 나가려면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잖아. 컨셉이가 뭔지 뭘 유지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여기 입장을 이제 저도 여기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엄청 많이 오셨어요. 진짜 저희 매니저도 5명이 매달려 있어. 5명이 매달려. 저희 대신 하나카상이랑 같이 공모를 했어요. 예? 강미영님께서 다나카 노래 엄청 잘하면서 노래 시켜주세요라고.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왔으레 나이라는 노래인데. 어, 왔으레 나이. 무슨 뜻인가요? 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왔으레 나이. 너의 추억, 그, 아, 너의 사랑, 그, 잊지 않을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고마워. 저분이에요? 잊지 않을게. 저 멀어버립니다. 지금 봤으니까 잊지 않을게. 왔으레나이라는 곡이고, 아, 그리고 다나카가 한국에 왔어.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우리 팬들의 사랑도 잊지 않을게. 노래 좀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왔으레나이? 아, 정말 핑크계가 아니고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리긴 해서 이 노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좀 낮게 부르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 좋은 방법이야. 감사합니다. 솔루션 답답 됐네. 솔루션이었습니다. 사랑도 잊은 채 기억도 잊은 채 걸어가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술을 마신 거야. 여기서 바로 사비로 넘어갑니다. 왔으나 왔으나 난 그래가 원래 더 높고 더 좋은 노래인데 내 노래를 세대를 살리지 못하는데 아니 음원으로 들으시면 되죠. 음원으로 들으면 정말 좋고 뮤직 비디오고 네.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갔어. 우리 고향 일본에 갔어. 지고 왔습니다. 예. 하나 딸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들이가 예. 아, 다나카 너무 공주를 먹고 어깨가 좁아지는데 그만들 하십시오. 다나카는 다나카로 받아들여줘. 맞죠. 내년에 다나카가 드디어 내한 콘서트를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1월 28일 날. 그래서 꽃보다 다나카. 다나카. 얼굴이 얼굴이 나니까 어디가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다나카. 꽃보다 다나카인데 이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꽃보다 다나카. 꽃스보다 다나카. 아, 다나카가 플라와 발음을 못했어. 아, 플라와 발음. 플라와 발음을 못했어. 꽃스보다 다나카. 꽃가루를 나르야 꽃주도 그게 더 들려. 어? 저기 그 샴푸 향을 날리는 거에서 뭐 그 노래 좀 아, 그 노래 좀 불러주세요. 흐느리는 꽃들 속에서 그 샴푸 향기가 느껴진 거야.
이걸 옆에서 실제로 보면 왜 웃는지 모르시죠? 저는 왜 웃는 거예요? 흔들리는 부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정확한 발음으로. 진짜 모르겠어. 흔들리는 꽃이 들썩썩 네 샴푸 향기가 느껴진 거야. 이유진님께서 다나카상 아마존 노래도 불러주세요. 그거 보고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뭐 불러드릴게요. 손손손 그거. 손손손. 좋습니다. 엄마 아빠 좋습니다. 맞아. 화자 좋습니다. 브라자. 브라자는 브라자는 형제란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브라자, 화자, 화자 다 좋습니다. 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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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르. 그 옆에 손을 부채로 만들고. 아니 이거는 목도리 동화면? 목도리 동화면 아니고 나비 바타플라이. 바타플라이. 바타플라이인데 나나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벌레로 살다가 사는에 힘든 시간을 거쳤어. 나비가 됐어. 나비처럼 날개를 펼쳤다. 안심 중고차 시대 오토벨. 나한테 딱 맞는 안해도 어디서 구하지? 벼룩시장 AI 추천 일자리 켜면 내 지역 일자리를 알아서 관심 업종을 알아서 연결해 주니까 세상 쉽네. 국민과 일자리를 연결하다 국민 일자리 벼룩. 아리가또 따라가가. 감사합니다. 전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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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아 오늘 내 웃음 다 웃었다. 너무 재밌었다. 아, 감사합니다. 미안해. 먼저 미안해. 거부. 아 정말로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정군 부탁합니다.
네. 잘 가버리신 거예요? 잘 가버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잘 가버리겠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